하면서도 아, 이 집에 앞으로 좋은 인연이 있을 곳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인연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아, 이 집에 아들이 나올 그런 인연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들의 이 소리에 이래서 어머니가 깜짝 놀랐어. 그리고 그 소리를 멀리서 듣고 아버지가 막 달려와가지고 아, 스님이셔 우리 집안에 아들을 볼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 아들이를 꼭 나올 것입니다. 그 대신에 약속을 지킵시다. 뭔 약속입니까? 7살 될때이 아들은 내가 7살 되는 해에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지금 입시도 딱 맞추는 거 아니게. 아, 이 아들은 누구 집 아들은 지금 서울대 들어간다. 서울대 들어가면 지금 아이들 때문에 골치 아파요. 아버지 어머니가 서울대 다니는 아이들은 지금 고민이 많아. 응? 그 서울대 엄마가 서울대면 아버지는 동국대 이렇게 만나야지. 똑같은 서울대 만나면 아이들이 아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더 서울대인데 나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나? 공부를 안해 이제 엄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공부도 안 해. 차라리 아버지가 동국대 나오고 엄마가 서울대 나오면 아, 중간쯤 들어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해서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는데, 서울대 둘이 서울대 다니는 아이들은요, 지금 이제 조국 딸이 그러잖아, 아들. 지금 이 엄마 아버지를 능가해야 되는데, 능가를 못해요.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스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스님께서 딱, 이제, 아들이 딱 나왔어. 나왔는데 아들이 어떻게 생겼느냐? 아니 그 엄마는 뭐 쥐같이 생긴 아들이든 닭같이 생긴 아들이든 간에 무조건 아들이면은 최고로 이제 그때 당시에 하니까 처음에 나왔을 때는 몰라요. 아이가 어떻게 생긴 아이인지 몰라. 근데 세 살 되고 4살 되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생겼느냐면은 걸음을 걸을 때이 아들이 소처럼 걷는 거예요. 소가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엄마는 소가 생겼든 말이 생겼든 간에 그 엄마가 하자는데 아버지는 저 마을에 가면 어이 자네 아들 어찌 소처럼 생겼는가?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 생각 때문에 그 아들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인연을 끊으려고 그렇게 했겠지, 아버지하고 인연을 끊으려고. 그래서 이제, 빨리 그 스님이 온다고 했으니 빨리 왔으면 좋겠다. 아버지는 그 스님이 온다고 했으니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어머니는 해가 갈수록 다가오면 아들을 그 스님한테 보내야 되니까, 고민이 많은 거예요. 아이고, 스님이 안 왔으면, 스님이 안 왔으면 이렇게 했는데, 7살 딱 되니까 진짜 완전 소 걸음을 걸은 거라. 소처럼 이렇게 걸어가니까, 아이고, 왜 스님이 안 오나. 그래서 오늘 그날 온다는 날짜에 스님이 딱 왔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기쁜 거야.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이거 안 된다, 이거. 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가서는 안 된다. 요렇게 할때 이제 약속을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약속을 딱 지켜서. 아버지는 아들을 절로 보낼 때그이 보내는 심정이 어떻겠냐. 아버지는 보이질 앞에서는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그 떠나 멀리 갈 때까지 그 서서 아들이 갈 때까지 이렇게 하는데 엄마는 그냥 막 통곡하듯이 이렇게 울면서 이 발만 굴르고 이렇게 했던 그런 엄마라.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저 화순에 있는 송강사에 이제 딱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당시 송강사는 여기 그 선원사와 송강사와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절입니다.
그래서 이 스님이 딱그 이름이 뭐냐면 견명이에요. 볼견자 발글명자 견명이에요. 이름이 볼견자 발글명자 이렇게 했는데 딱 송광사에 도착하니까 그 견명 스님은 그 옛날에 어디서 다 전부 알았던 거예요. 그 이제 스님 출신이다. 얘가. 응? 스님 출신인데 옛날에 어디서든 다 그래서 이제 7살 됐을 때그딱 해서 이제 8살 때 9살 때이 책이나 이걸 딱 주면 그냥 견명은 한번 이렇게 보면은 그냥 다 외워버리, 다 외워. 그래가지고 다 옛날에 다 봤던 거예요. 어? 봤던 거예요. 다 그렇게 해서 달서. 거기서 이제 한 10세 정도 있었는데 더 이상 그 가르칠 수가 없어. 그 스님에 대해서. 견명이에 대해서. 그래서, 아, 요 이제 견명 스님은 송광사에서 살 수가 없고 이보다 더 큰 절로 보내야겠다. 그게가 어디냐면 강원도에 있는 진전사입니다. 진전사 가보셨어? 못 그 진전사도 이제 이렇게 여기 절처럼 처음에 집만 이게 집도 없어서 탑만 있었어요. 탑만 있었는데 그 진전사에는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 과거 성과 고시 시험을 볼수 있는 최고의 고승이 시험관이 거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 송광사에서 그 스님을 시험관이 있는 최고 시험관한테 보낸 거라. 그래서 딱그 스님이 딱 보는 순간에 아 이게 보통 스님이 아니야. 어? 아니어서 거기도 이제 대중이 살았어요. 대중이 살았는데 그 스님이 이제 일을 시키는 거야. 일만 시켜. 낮에는 전부 일만 시키고, 밤에만 이제 딱 가르쳐 줘요. 그냥 한번 보여주면 다 외우고, 다 외우고. 그래서, 견명 스님이 이제 세월이 흘러가서 과거 시험 승과, 그때는 이제 승과 스님들 시험을 봐야 되니까. 승과 시험을 보러 갔는데, 또 거기에 있는 사형이 또 있어. 사형하고 둘이 시험 보러 갔어. 그러니까 오늘 시험 보는 날이야, 이게. 오늘 시험 보는 날 시험 보러 갔는데 딱 시험장에 들어가서 보니까 견명 스님은 그거 뭐그 시험관 내준 스님이 아니야. 가르쳐 준게 아니라. 근데 촥다 문장을 이제 다 쓰는데 그 같이 갔던 사형은 글자 하나도 못 쓰고 있는 거라 지금. 다못 써. 그럴 때에 이제 다 옛날에는 최고에 있는 스님들을 합격할 때는 제일 늦게 발표를 해요. 이제 이 임금한테 가서 사인을 받아야 돼. 지금 말하면 사인이 결재를 받아야 돼. 근데 다른 스님들 누구 뭐 합격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합격생 하나씩 다 나가잖아요. 근데 견명 스님만 이제 안 부르는 거라. 그 이제 아 이거 제일 꼴찌 했다. 그러니까 이름을 안 부르니까. 근데 그 견명 스님이 이제 시험에 최고로 합격해서 왕한테 가서 이 결재 받기에 만족할 때 이면에 이제 그 제일 늦게 부른 거라. 그래서 사형 보고 잘 가라고 하고 나는 아마 시험에 떨어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에 가지도 못하고 이 어디로 갈까 이렇게 했는데 이제 턱 장원 견명 이탁 해가지고 이제 방에 싹 붙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그 스님은 이제 어디로 갔느냐 이 강화도에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왕사가 되어가지고 이제 왔어.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여기에 이제 왕이 여기 계시니까 스승이 이제 왕을 받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왕에 이제 있으면은 왕의 어디를 요 이제 저 서울 어디 가려고 하면은 왕의 그 명령을 받아야 나갈 수가 있어요. 나가지도 못해. 그 왕하고 항상 같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일연 스님이 이제 세월이 이렇게 흘러갔다. 일연 스님이 그때 아마 40 정도가 된것 같아요. 40 정도 되었으니까 엄마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엄마가 이제 나이가 많으네. 나이 많은데
이런 스님은 어머니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생각나서 왕한테 지금 어머니 만나러 이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임금이 허가를 안 내려준 거라. 그러니까 함께 항상 함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느 날 하도 간절히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어머니 만나러 가라 해가지고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왕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제 그 시자 하나하고 왕사기 때문에 뒤에 말 타고 뭐 이 졸개들이 쫙 따라가야 돼요. 근데 그런 걸 전부 다 모두게 하고 이전 스님하고 이제 시자 하나하고 이제 내려가는데 여기서 어디로 가냐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저기 이전 스님 고향이 영천이거든요. 영천이니까 어디로 가지 이렇게 배 타고 쫙 이제 동해로 갔어요. 동해에 가가지고 어머니를 이제 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꼬부람 할머니가 됐어. 할머니가 됐는데 그때 이제 이전 스님이 자기 어머니를 업었어. 네? 업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만 했겠지 이제 엄마가 이제 그래가지고 업고 어디로 갔느냐 지금 이제 포항이나 경주나 이제 이렇게 이제 구경으로 다니는 거예요. 어머니를 업고 구경 다니는데 어느 날 어느 절에 이제 갔더니 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스님하고 엄마하고 그 시자하고 세 사람이니까 방에 고려 때는 뭐 어머니인지 모르잖아요. 여자하고 같이 다니는 걸 금기됐어요. 그 절에 가면 같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절에 딱 들어가니까 저녁이 됐어요. 저녁이 돼서 이제 거기서 하룻밤 자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만 하면 원조 스님이 세 사람이 왔으니까 방을 내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밤은 돼서 자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잘방은 저 헛간에가 있으니까 거가 자려면 자라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지금 말하면 이제 경상북도 도지사가 이제 말 타고 그 국산 이제 왔으니 이게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어느 절에 가 있는지를 모르잖아요.